TV에 아니니? 타로 TV에 살아. 아이미 다이어리의 아이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빼빼로를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11월 11일이니까요. 저기요, 이거 저희 집이거든요. 제가 많이 유튜브를 찍는 데죠. 하지만 오늘은 빼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도 올렸고, 지금 이렇게 빼빼로를 실제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아니고 그냥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밖으로 나가 볼까요? 여기 아닌데, 그럼 나가네요, 진짜로. 아, 네네네. 주방에서 해야 되죠. 그렇죠. 좀 TV를 켜고 있어가지고 시끄럽겠네요. 그냥 아무것도 안 이렇게 보이는 집소개 같은 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안방은 소개를 안 되었습니다. 집소개를 왜 해? 아니야, 집소개 안 하는 거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엄마 절대로 내 본명 부르면 안 돼. 네, 여기는 저희 집 주방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해야겠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근데 여기서 하는 거야? 저희 엄마가랑 아이미랑 대화를 하네요. 여기에 세상에 초콜릿이 녹아 가고 있네요. 녹아가고 있어요. 중탕시키고 있어요, 지금. 중탕으로 시키고 있으니까 한번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 볼게요. 네, 전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볼게요. 안 돼요. 포크로 저어볼까요? 너무. 안 젓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해요. 약간씩 되고 있습니다. 좀 약간씩. 뜨거워요.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저어줄게요. 이거 잡고 있어. 잡는 거 아니야, 그럼. 저었대. 일단. 알겠습니다. 글씨 빵빵으로 하면. 네. 지금 저희가 야쿠르트를 먹고 있는데. 어? 야. 응.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주세요. 초콜릿 가루. 이거는 달콤한 가루, 이건 바닐라 가루, 이런 거 있는데 니네 뿌릴래? 이거 혹시? 빼빼로에다가? 네. 조금 뿌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먹는 거 말까? 지금 잘 찍히고 있나요? 자, 조심해. 제한 시간 내가 넘은 것 같은데? 유튜브가 잘 찍히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중간에 끊어져도, 네. 아린 TV.